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 코스모스, 오늘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면 그림입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피사 그리듯이 이렇게 8등분을 하세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잎이 8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꽃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은 뾰족뾰족하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타원형의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립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8등분 하고요. 자, 이제 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잎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옆에서 봤으니까 수술의 모양도 이렇게 높이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잎 그릴 때 위에 보다 이렇게 좀 옆에서 봤으니까 뒤집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밑에가 조금 더 짧아져요. 위에 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주름이 있죠. 코스모스 꽃의 특징이에요. 주름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코스모스 꽃이 됐죠. 꽃을 그릴 때 꽃의 모양은 이런 오목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찜을 할 때 하는 그 찜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은 찜기가 이렇게 많이 펴진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오목한 접시를 옆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접시를 위해서 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꽃이 항상 똑바로 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옆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쪽으로 이렇게 피기도 하고 이게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살짝 돌핀 모양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안으로 접시 모양으로 되는 형태 있죠. 그걸 그려볼게요. 이럴 때는 선을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잎을 그리면 되겠죠? 펜으로 그냥 그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찜기를 한번 연상하시면 돼요. 찜기가 보면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모양이 그 모양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 밑에 부분이 더 작겠죠? 암으로 오목하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앞쪽에 그 부분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름 그리고 됐죠. 자, 그리고 좀 많이 들핀 모양, 이것도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똑같이 잎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런 모양은 안에 부분도 보이겠죠? 이렇게 똑같이 이 모양 따라서 하나씩 그려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밑에 거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에 게 완전히 안 보이는 형태 있죠? 옆에만 보이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우산을 뒤집어 놓은 형태죠? 우산이 이렇게 뒤집혔을 때 딱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게 그려주세요. 깔때기 같은 형태죠. 자, 그리고 뒷부분만 보이는 때 있죠. 앞에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똑같이 꽃 그리는 거와 똑같은데 정면꽃 이렇게 형태가 선이 앞쪽으로 향하게 여기다가 잎을 8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코스모스 꽃 별로 어렵지 않죠? 원리만 알면 사실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꽃을 그렸으니까 잎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의 잎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근데 코스모스는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입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실이 실을 이렇게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저렇게 긴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코스모스 꽃 그리는 거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채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빠르게 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미 다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그려볼게요. 지금 그리는 거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옆에서 본 형태, 타원의 형태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면. 저는 지금 연필로 스케치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리는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모양들 있죠? 그거 이렇게 연필로 그린 다음에 그리면 좀더 예쁘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반만 핀 거죠? 활짝 핀거 아니게 약간 안으로 오목해진 형태, 오목하게 생긴 거죠?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봉오리도 몇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펜으로 그릴 때, 펜으로 꽃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손에 힘을 너무 꽉 주지 말고 그리세요. 꽃은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돌 같은 그런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펜을 꽃을 그릴 때는 이렇게 힘을 빼서 어떤 부분은 조금 진하고 어떤 부분은 선이 끊어져도 돼요. 이렇게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연스러운 꽃의 모양이 나와요. 자, 측면의 모양이죠. 이렇게만 그려도 예쁜 꽃 됐죠. 그런데 제가 한번 채색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 채색을 할때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색연필이에요. 색연필은 물 사용을 안 하니까 물감의 농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초보자가 그리기에도 아주 좋은 재료예요. 특히 코스모스는 이렇게 주름이 있기 때문에 색연필로 그리면 굉장히 쉬워요. 끝에 부분만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선을 긋듯이 안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잎이 금방 그려져요. 벌써 됐죠. 끝에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만 그려도 코스모스가 굉장히 쉽게 예쁘게 그려져요. 좀 진한 색 코스모스 잎이고요. 주름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안에 수술 부분 노랗게,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고동색으로 밑에 부분하고 실을 그려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색연필로, 코스모스 잎은 특히 색연필로 그리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똑같은 방법이고요. 위에 부분, 끝에 부분만 진하게.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모이듯이 선을 그으세요. 이건 좀더 연한 꽃으로 조금만 그릴게요. 아까는 좀 진한 색 핑크고 이번엔 연한 핑크 꽃이에요. 됐죠? 간단하죠? 색연필로 그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잎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물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한 핑크
자줍색에 가까운 진한 핑크 꽃을 그릴게요. 똑같이 끝에 부분 진하게 하고요. 안에 부분은 물로 연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 코스모스 꽃은 이렇게 요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끝에 부분만, 테두리 부분만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주름이 조금만, 주름을 표현해 주시고요. 조금 더 진한 부분만 강하게. 그리고 안에 수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물감으로 그렸을 때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은 들죠. 꽃처럼 하늘하늘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꽃 그리기는 좀 어려워요. 물감으로 그리는 게. 물 조절을 잘못하면 꽃이 굉장히 딱딱하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 이렇게 펜 그린 다음에 가볍게 색칠할 거라면 색연필로 그리면 좀 더 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감은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펜을 사용했고요. 그냥 만일 채색만 할 거라면 연필로 한 다음에 바로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꽃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모스 꽃 완전히 총정리했죠? 자,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뵐게요.